이제 곧 추석입니다. 센스 있는 이모, 삼촌이 되려면 투자금이 필요할 텐데 용돈 좀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 집중 투자 도와주실 분 신창환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내까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추석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부모님은 머니를 제일 좋아하니까 안 먹는 건강식품 드리지 마시고 머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니 뭐니 하시는데 머니를 어떻게 벌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돈 버는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사이 제가 이제 선물 계속 콜로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는데요. 뭐 50% 이상 수익이 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55에서 그 콜을 계속 콜을 했습니다. 콜 했는데 오늘은 정리를 하고 선물을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신규 풋 선물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 풋을 선물을 하고 택지로 여러분들이 옵션 선물 한 개당 옵션 그러니까 선물을 풋을 합니다. 풋을 하고 옵션을 265짜리 콜을 매수, 양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매수를 하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풋입니다. 선물은 그 사이 계속 콜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수익이 거의 5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선물 오늘 풋으로 가겠습니다. 선물 풋으로 가면서 선물 풋을 신규만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선물 풋을 하고 같이 같은 가격 옵션 콜을 1대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할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풋에서 옵션 콜을 같이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선물로 먹고 오르면 옵션으로 먹는 전략 전술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옵션을 현재 가격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를 사면은 주가가 안 움직이면 제로가 되어버려요. 제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 사면은 제로가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본전, 위쪽으로 가면 옵션으로 먹고요. 내리면 풋으로 먹는 전략 전술, 완벽한 전략 전술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물 콜 갖고 있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선물 계속 콜이다 그랬는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선물을 오늘 풋 신규 매수하겠습니다. 선물을 신규 매수할 때 1대1로 옵션 현재 가격 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매수 안 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일단 3일 이번에는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많이 났으니까 그 사이 계속 콜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했고 오늘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선물 품 매수 옵션 콜 1대1로 걸겠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오늘 여러분들 5분 짧은 날입니다. 짧은 월화수밖에 없죠. 11일 날 끝이는 어쨌든 뭐 중심 가격이 코스피 중심 가격이 2000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중에 2000 이하를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꽃을 걸었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날 11일 날 나 빠르면 내일 주가가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적인 콜은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625포인트가 중심 가격에 있으니까 공격적인 것보다는 개별 종목 쪽으로 포인트력을 맞추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LRL 차트가 D마크 밖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나중에 한번 크게 혼이 풋으로 혼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만기 끝나고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가 지금은 제한적인 콜로서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적인 마인드를 좀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저는 이제 뭐 연화 강세가 보이는데요. 원화가 어쨌든 1200원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주가의 상승은 1185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값이 너무 높아요.
1300불에서 1500불까지 논스톱 이렇게 와버렸는데요. 금값이 반도체에 굉장히 치명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료값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도체도 올라가는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지금 그 60대 원자리 제가 이제 모서리 쪽에 모서리 이탈을 위쪽에 하더라도 주식은 제 반락이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환상각이 인수한의 골든크로스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스톡에 뛰기 이제 골든크로스에서 과열 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가 지금 밀린 그 만기라서 그렇지 원래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갖고 버티는 장인데 지금 고객의 타겟이라든지 그리고 큰 손들이 들어오는 양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61일평에 뭐 위에 가더라도 원상 복귀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61일평이 굉장히 이제 이 자리가 저항 자리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석 지나고 이 구름 변곡을 보고 구름 변곡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했죠.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11일평과 61일평이다. 11일평과 61일평의 골든크로스라고 했는데요. 11일평과 61일평의 골든크로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저는 61일평이 저항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코스피의 공격적인 마인드 특히 전기전자 주식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은 저는 매도 쪽에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틀려요. 코스닥은 저는 주가가 이쪽으로 그 상승 61일평 올라가면서 구름 변곡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코스닥에서 더 센 걸 노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목선사님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전환선거 기준의 골든크라스 후행스팬이 견들을 굽을 때 세 번째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이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세 가지의 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대형주 갔으면 좋겠는데 대형주는 제가 볼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과 큰 손들이 아직까지 팔자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주가가 기관들이 지금 전체 이건 금액이거든요. 금액적으로 팔자가 더 많다는 것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개별 종목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계속 분포를 여러분께서 맞추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언더슈팅 저는 짧은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1일평에서 그 모서리 쪽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같이 노는 게 아니고 달아놓을 것입니다. 다르게 논다. 그래 이번 주식이 코스닥을 땡겨줘서 코스피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고객 예탁금이 버티지는 못합니다. 두쪽 양쪽 시장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예탁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파생이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지금 터져 있는 게 1000억이고 그 사이에 손실 한 게 한 1500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상방적으로 끌어놨습니다. 외국인들이 손을 들면 상방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손 안 들면 기관과 개인들이 끝까지 특히 기관들이 끝까지 버티고 외국인들을 물먹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는 이번 만기를 호우를 양차를 볼 것 같거든요. 양차란 것은 상하를 다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매수를 걸었는데 양매수 좋게 하는데 저 지수는 상방이면 하방적으로 하방이면 상방적으로 쫙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양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식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주식은 오늘은 대형주 같은 데는 특히 전기전자 코스피는 매물을 정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가 굉장히 망기고 굉장히 큰 장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몸을 다치면 안 되니까 양매수를 꼭 하시고 저는 코스피의 대형주는 매수, 코스닥과 코스피는 개별 종목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짧게 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은 신청원입니다. 반도체 투톱은 매도, 코스닥 개별 종목 매수 이 정도로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